시험. 그 숨막히는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상상을 한다. 제발 지구라도 폭파돼서 이 시험을 망쳐주기를. 진짜로 저지른 신다. 평범했던 나의 18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꼬여버렸다. 다음은 2학년 전교 1등 성대희부터 10등까지 입실. 죽겠다. 조금만 먹어라. 자, 다음 전교 11등부터 20등까지 자동 정렬. 짜증나. 이놈의 성적순 급식은 언제 없어지는 거야? 공부 못하면 뭐? 걔도 늦게 폭파? 학교 폭파되면 그때 없어질걸? 아씨, 오늘 불고기인데 앞에서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니, 똑같이 급식비를 냈어. 근데 왜 우린 맨날 반찬이 비상식이야? 그니까. 왜? 저 자식은 또 특혜야. 네. 됐더라. 지네 아빠가 이사장이고 이 학교가 직건데 밥 정도는 듬뿍듬뿍 쳐드시게. 마른 여자 좋아한대. 야, 람팔, 너 진짜 땡땡이 치게? 왜?
내가 너를 믿을 때. 에이, 우리. 알바가? 어? 하자. 아니, 땡땡이까지 치고 알바 가는 거야? 오늘은 알바 아니고 완전 중요한 일. 걱정 마. 걸리면 잘 얘기해줄게. 진짜? 야, 그럼 안전빵이지. 논술대회지? 네, 한국대 논술대회요. 이거 잘 보면 한국대 수시 유리하던데. 하긴 넌 서유일대 갈 거지? 뭐 노력해야죠. 그래. 떨리겠다. 잠깐만. 몹시 떨릴 때 말이야. 머리를 뒤로 젖힌 후 몸을 축 늘어뜨려. 숨을 크게 들이마셔봐. 안 떨려요. 어? 저 안 떨려요, 쌤. 잘 보고 올게요. 안 떨려? 안 떨리면은 내가 이제 시험 볼 때 두뇌를 활발하게 하는 거 알려줄게. 안 떨리면. 알겠습니다. 저 대비야. 여기 택시 타고 가. 감사합니다, 쌤. 잘 보고 올게요. 찍어라, 인중 멸망하고. 야! 너도 땡땡이야? 야, 라은호. 그럼 너 보러 왔겠니? 아, 진짜. 두 명씩이나 빠지면 완전 티나지. 너 그 정도 존재감 아니야. 걱정 마. 얘가 또 마음 잡고 사는 사람 욱하게 만드네. 내가 학교 지각을 못해요. 1분이라도 늦게 오면 애들이 하도 허전하다 난리를 쳐서 완전 미친 존재감. 그래요. 그냥 미친 것 같은데? 야! 야, 죽을래? 걸리려 작정했냐? 소리 연락하잖아. 나 먼저 가고 다시 돈 걸어. 아! 야!
이상한가? 야, 이상해? 아하. 왜 귀엽고 상큼해졌겠어? 앙, 앙. 너무 귀엽고 상큼해서 게임으로 피 터주고 싶네. 가부끼냐? 완전 떡칠을 해갖고. 가부, 야! 네, 맞아요. 18. 근데 교복 안 입고 하면 안 돼요? 교복 입으면 민망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할 수 없죠, 뭐. 돈은 약속한 대로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뭐? 너? 허, 교복 하는 거? 와, 진짜. 야,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교복을 입고? 시간당 꽤 세. 요샌 다들 교복 입고 하는 거 선호하거든. 와, 라우노 성격 쿨하네. 그런 얘기를 막 하냐?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네, 다 왔어요. 도서관 앞이요? 네, 금방 갈게요. 도서관. 태훈아, 태훈아. 잘 그리네. 1학년 때부터 좋아. 안 더워? 헬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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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학년 때부터 뭐? 아, 1학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한참 공부할 때 아니야? 너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렇죠. 대학교 오면 진짜 좋아. 난 대학 가면 CC하는 게 꿈이었거든. 어? 저도요. 어? 어?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 꼭 와. 근데 너 몇 등 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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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노! 너 성적 10등이나 올랐다! 270등! 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네. 잘 됐네. 명문대라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정말 좋아. 우리 학교 꼭 와라. 너 뭐야? 누군데 이래? 현태훈이다. 왜 미쳤어? 좋냐? 파랗게 어린애랑 멀쩡한 대나죠. 원조 교제? 원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뭘 변태 새끼야. 교복 취향? 내 주먹은 취향에 맞냐 이 새끼야. 돌았냐? 야, 뭐 원조 교제. 내가 살다 살다 진짜. 다 왔잖아. 사감 다야? 우리 종근 선배가 얼마나 놀랬을까. 얼굴에 스크래치 나고요. 너 죽여버려. 스크래치 나도 별로 티도 안 나겠더만. 얼굴 완전 경천하던데 종달새인지 뭔지. 하? 종달새? 너 웃긴다. 네 얼굴도 뭐 되게 거만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왜? 형, 그래. 자전거 가지러 안 가냐? 맞아, 자전거.
괜찮아. 조심히 가, 은호야. 난 대학 가면 너랑 CC하는 게 꿈이야. CC하는 게 꿈이야. CC하는 게 꿈이야. 내일 2차 모의고사 성적 게시판에 붙는데. 공부 못하면 밥도 늦게 먹어야 되고 도서관도 못 들어가고. 아, 열나 바나나 피바람 짜증나. 아, 행복이 무조건 성적순이야? 헐, 송대위 이번에 또 1등이야? 와. 와. 행복하냐? 전교 1등 씨. 전교 1등이면 다 행복하냐? 아, 전국 1등 정도는 해줘야 행복하지. 야, 때려, 야, 때려, 때려. 아, 용감한 거잖아. 어. 아니, 더 때려, 야, 더 때려. 아니야. 야. 한 달에 무슨 모의고사를 세 번씩이나 봐요? 방금 성적표 나왔는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많긴 한데 부담 갖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 부담 없이. 게시판에 다 공개하는데 어떻게 부담 없이 쳐요? 맞아요. 어떻게 부담 없이 나왔는데. 부담돼요. 그래 그래. 쌤이 한번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해 볼게. 이상 조회 끝. 네? 네. 네. 야, 다음 달부터 모의고사 네 번으로 늘린다는 소리 같더라. 진짜? 어? 야, 진짜로? 아, 실화야, 진짜로? 나 왜 혼자 유난이야?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야, 네가 내 거 가져간 거 아니야? 맞다. 야, 뭐야? 네가 내 거 가져간 거 아니냐고. 야, 아이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다 세탁기에 넣고 훅 돌려버려야 정신들을 차리지. 잔말들 말고 다음 달부터 모의고사 네 번으로 늘릴. 아예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네 번씩 봐버립시다. 주말고사도 보고 방학 때는 나와서 방학고사도 보고. 저기 지금도 시험이 너무 많아서 애들 불만이. 아, 좋잖아. 우리는 애들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킨다. 매번 성적이 저렇게 향상되고 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이사장님한테 공허망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는 무슨. 아우, 좀 좋네. 종소리는 우리도 들립니다. 네. 신선생. 예. 이 그래프 중앙 게시판에 붙여요. 곧 이사장님 방문하시니까. 네.
모의고사 4번이 말이 됩니까? 아니 애들이 미쳐가는데 무슨 이사장 생색이 대수라고 왜 말을 못해. 뭐 애들한테는 엄청난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성적 개시 후에 전반적으로 평균이 엄청 올랐습니다. 조금 자랑스럽습니다. 다행입니다. 대원이랑 뺐어야지. 학교가 미쳐가고 있다 아주. 나야말로 미치겠다. 됐거든. 네가 언제부터 시험 걱정했다고. 괜찮아. 나 한국대 가야 되는데. 어디? 한국대. 나 한국대 꼭 가야 되는데. 미쳤어? 거길 네가 어떻게 가? 같은 학교 오면 CC하고 싶대. 종근 오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비슷하게 말했어. 그냥 CC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너랑 말고. 대학 오면 진짜 재밌어. 난 대학 가면 너랑 CC하는 게 꿈이야. 난 대학 가면 CC하는 게 꿈이었거든. 암튼 나 한국대 꼭 가고 싶은데. 정근 오빠랑 같이. 암튼 네가 어떻게 가? 못 가? 못 가? 가고 싶다고. 한국대. 어? 내가 너라면 좀 작게 말했을 텐데. 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정체성은 이 질문 하나로 규정됐다. 몇 등급이야? 6등급이요. 6등급이면 말이야. 고기로 치자면 개 사료로도 못 먹이는 등급이다. 즉 학교에서 6등급이란 건 인간 취급을 절대 받을 수 없는 등급이란 소리다. 그런 주제에 감히 떠들어? 사람이 고기 덩어리야? 개사료! 당간 인간 진짜로 요단가 한번 겁나게 해줘. 어? 아니 6등급이 뭐 두 글자야? 야 라노 절대 기죽지 마. 아, 6등급이 뭐 어때서. 괜찮아 6등급. 괜찮아. 기는 안 죽는데. 빨리 죽을 것 같아. 제발 조용히 좀 하자. 아, 친구야, 어? 제발 조용히 할까,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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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하세요. 나은호! 너 한국대 갈 수 있겠더라? 야, 진짜. 내가 너 그렇게는 안 봤는데. 사람 약점 갖고 놀리고 그럼 못 써. 네 남친 왜 이러냐? 나 먼저 들어갈게. 어. 한국대? 아, 올해부터 한국대에 웹툰 미디어학과 생겼대. 공모전 입상하면 수시에 특전 있다던데?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진짜? 응. 한국대 경시대회 가서 들었어. 야! 얘는 6등급이야, 6! 잠깐만. 나 6등급에서 신나냐? 공모전 입상? 링크 보냈어. 잘해봐라. 아, 근데 정글성. 아.
우리 학교 합격했구나. 넌 해낼 줄 알았어. 널 좋아해. 선배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사랑에 착한 사랑도 있고 못된 사랑도 있는 법인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 못된 사랑. 선배 언제부터 저를. 오래전부터 널 잠 찍어뒀었거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말해. 선배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뭐냐 이 유치한 건? 내놔. 그만해. 무슨 생각하면 스토리가 이렇게 유치해지냐? 죽는다. 내놔라. 스토리가 기발해야지 여주인공 콧대만 기발해서 되겠냐. 여주인공 콧대가 아주 이마에 키스를 하도. 뭘? 그거라니. 이름이 은화야. 그 너지? 응? 그래. 스토리가 기발해야지. 나 은호. 그래, 은호야. 야, 이거 나 아니. 신기네. 기발한데? 아이고 기발하고만 뭘? 내용이 아주 그냥 쭉쭉 빠지는데. 엄마. 기발한 스토리. 로맨스는 너무 많아서 차별성이 없고, 액션은 동선 짜는 게 어렵고. 의학법학은 공부하기가 싫어. 19금쌈을 까? 키스도 한 번도 못 해본 게. 진짜야? 우리 사랑이는 초등학교 때 벌써. 아, 엄마! 아우, 개가 클잖아. 기발한 스토리.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시험 준비하자. 너 맨날 일찍 갔거든? 그랬어? 다음에. 다음에 시험 끝나면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알았어. 근데 나 요양학도 줄 거지. 전 과목 다. 잠깐만. 볼 필요는 없고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만 봐. 예상 문제. 응. 고마워 송대위. 어떡하지? 나 먼저 가봐야겠다. 알겠어. 먼저 가. 먼저 갈게. 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다신 첫 달 성적으로! 당장 학원 등록해. 카드 전부 앞서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는 이거 외우고 예제 꼭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특히 시험에는 여기가 중점적으로 나올 거야. 여기만 외워. 역시 이번 중간고사도 너가 찍어준 데서 다 나왔는데. 과외 수십 명 붙여봤자 내신에는 우리 대리만한 선생이 없다니까.
국영수 과학까지 1타 강사권 과목당 300이고 논술은 이주속성의 500인데요. 저 일반 강사 과목은 과목당 여기 저 대충 잘 나가는 과목으로 골고루 대여섯 개 끊어줘요. 아니 그래도 학생한테 맞는 과목을 아니 몇 등급이신지 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요. 제가 집에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골고루 끊어주세요. 보기 좋게.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아유, 우리 희찬이가 이번에는 너 좀 이겼으면 좋겠다. 네. 고맙다. 들어가. 어? 너 여기서 하는구나? 응. 여기 바르면 죽는다. 이따가 내가 피땀 좀. 돈은 많이 벌어? 응. 이거 은근 쎄. 오, 완전 부러운데? 돈 다 벌어서 뭐 할 건데? 태블릿 좀 좋은 거 사려고. 태블릿? 나 등글이잖아. 아, 맞다. 한국대. 야, 부럽네. 꿈도 있고. 너는? 넌 꿈 없어? 내 꿈? 잘 된다는 말 그거 다 텔레비에서 조장하는 거야. 아 우리 저 이봐봐. 야 얘가 학원을 다니니 과외를 하니. 아이고 진짜 복이다 복. 아이고. 자 하자 하자. 응. 아이고. 자 마셔. 아이고 좋겠다 이거 좋겠다. 야 배 안 고파? 닭발 좀 먹을래? 어 매워.
안 된다니까? 기발한 스토리만 쫙 뽑으면 나도 참. 아, 뭔 놈의 만화 학원에 다녀. 공부도 못하는 게. 만화가 아니라 웹툰. 응? 나 그걸로 대학 갈 거라니까. 한국대. 은별아, 너의 야망이 남부럽지 않은 건 좋은데 일단 내일 병원부터 가보자. 한국대? 엄마, 얘 이러다 서울대 간다고 그러겠어. 왜, 뭐, 왜, 뭐? 엄마, 나 진짜로 한국대 갈 수 있다니까? 요즘은 그림만 잘 그려도 막 좋은 대학도 가고 막 그래. 수시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2천 가지가 넘는다네. 싫어! 그냥 가뜩이나 장사 안 돼 죽겠구만. 한 놈은 팽글팽글 놀고. 우리 형편에 만화학원에 갖다 바칠 돈이 어딨어. 아, 몰라. 나 대학 못 가서 첫사랑도 못 만나고 시집도 못 가고. 어, 처먹기 싫어. 내가 죽으면 엄마가 다 책임져. 나 평생 시집 안 갈 거야. 저놈의 기집애 가 그냥. 병원 가야 되지. 뭐야, 우리 은호 시집 가고 싶대? 컸네, 다 컸어. 뭐래니, 뭐래니. 아유, 내 팔자야. 기발한 스토리 생각났다. 들어와봐. 이번에 사극인데. 은빨이, 너 공부 안 해? 내일 시험이잖아. 잠깐이면 돼. 5분. 응? 들어와봐. 있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육반하고 교장 앞에서 방 묶였어. 안 그래. 어? 어? 야, 무슨 벌써 한 시간이 지나. 야, 진짜네? 아, 망했다. 나 공부를 안 했는데? 야, 일단 알았어. 야, 어, 끊어. 어. 아, 망했다. 일단, 계획. 응? 계획을 세우자. 지금, 9시, 10시, 11시. 7시까지 한 10시, 10시간. 그래, 10시간? 10시간 정도 했네. 시험 때만 되면 우리는 불안에 미칠 것 같았다. 누군가는 손에서 펜을 놓는 순간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따라잡힐 것만 같아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이를 악물고 또 악물었다고 한다. 18. 우린 너무 어린데. 슬프게도 18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건 어른들이 아닌 우리들 자신이었다.
시험 잘 봐라. 끝나면 언니가 떡볶이 쏜다. 좋겠다. 야, 나도 대학 안 가고 공무원 시험 볼까 봐. 경쟁률 높이지 마시고 한국대 갑시다. 랑케. 응. 너 진짜로 자퇴할 거야? 하지 말라. 우리 은빨이 은근 지차게 쫄아요. 시험이나 잘 보셔. 나한테 시험이 뭐가 중요해? 응? 가자. 죽음의 고딩이시거든요. 알겠다. 우선 하나 줄게. 가. 전달. 앞으로도 너희들 시험 성적은 학교 안에서 너희들 계급을 결정할 것이다. 어리석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차별받고 불행하고 고통받을 것이다. 실시. 제법 어메이징하네요. 예? 되게 재밌겠는데요? 그쵸? 무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학교에서 이렇게 해대면 학교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번 사고로 모의고사가 취소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의고사는 예정대로 일주일 안에 다시 치른다 이 말입니다. 시끄러워요. 이 학교에서는 내가 대장입니다. 한 번만 더 이딴 일이 일어날 때에는 종합! 무기 좀 해라! 완전 죽어. 학원 히어로 로맨스. 대박 기발하지. 교장이 악당인데. 내가 너라면 좀
쉽게 말했을 텐데. 스프링 쿨러가 제대로 작동했네. 언론도 물 먹고. 아, 클리프부터 붙여요, 당장! 우와! 뭐죠, 이거? 정신없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 저, 새로 오신 학교 전담 경찰관, 한수재 중경. 이거 내가! 이거 혈압이 올라 죽겠단 말이지. 신성한 학교가 이거 도덕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도덕 다시 주워야죠. 그래서 흙 털어내야죠. 그러려면 빵에 보내서 콩밥 팍팍 먹여야 합니다. 왜 정신 차려요? 뭘 팍팍 먹여요, 먹이기를? 그럼 그딴 놈을 가만둡니까? 미쳤어요? 가만두게? 확 그냥 깜빡이 쳐넣어버려야지. 똑같네. 아셨죠, 경찰 양반? 아, 예, 깜빡. 예, 뭐 최선을 다해 잡아보겠습니다. 애들이 요즘 도를 너무 넘어요. 한두 명이 하는 짓 같지도 않고. 애들이 우후죽순 저지르는 장난하고는 의도와 강도가 전혀 다른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저, 꼭 우리 학교 애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옛말에 도둑 맞고 죄된다는 말처럼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은. 시끄럽고, 그 신선생이 저 생활 담당이니까 경찰 양반하고 공조해서 범인이나 좀 얼른 잡아요. 이거 이사장님 아시면은 이거 난리 난다고, 이거! 난리를 치고 가시네. 아니, 근데 저기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엿먹이는 기발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범인은 누굴까?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 모두들 궁금해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학교가 제법 어메이징하네요. 근데 대체 누굴까? 이 정도면 절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규모도. 내 생각엔 점도식이 아닐까? 서로가 정체를 모르고 자기 할당 임무만 실수 없이 하는지. 우리 학교 학생 맞아? 외부 진입자 아니야? 아니 근데 도대체 목적이 뭐야? 왜 그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 맘이겠지. 열날 레몬 심쿵 어벤져스겠지? 신랑 없이 장난치는 거야, 유치하게.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건 어마어마한 지하 조직일 수도 있어. 왜? 내가 너무 예리한가? 얼른 빨어. 쭉 빨어. 야! 아, 같이 가! 한 사람 짓이야. 뭐라고? 또 한 사람 짓인데? 그게 그래. 모든 히어로들은 고독한 바보거든. 히어로? 어찌잖아. 억압받는 우리를 구하는 정의의 주인. 어쨌든 멋진 짓만 열심히 해라. 나도 덕분에 한국대 좀 가자. 가자. 아싸. 가자. 가자. 당분간 은신. 열람 있을 때까지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늘 일진 거지 같네. 그 따위로 사니까 좋냐?
애들이 알면 되게 재밌겠다. 우리 학생회장의 진짜 얼굴. 주먹이 그리운가 보다. 마다할 이유는 없지. 10분 줄 테니까 시를 완벽히 외우도록. 그 다음 10분은 해석을 완벽히 외우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나? 아니고요. 그 뭐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280등. 머리가 나쁘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걸 탓할 수는 없고 졸업할 때 찾으러 와라잉. 안 되겠어. 저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더 큰 걸 뺏겨도 고작 애원하고 비는 것밖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지? 한심해 그렇다. 제 휴대폰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물 받은 거라서요. 아버지한테. 원칙에는 충실해야 되니까. 아니 원칙에 충실한데 이건 불공평하죠. 얘는 돌려주고 왜 저는 안 돼요? 네? 그러면 너도 든든한 뒷배경을 가져보든가. 원칙도 깨트릴 수 있는 막강한 힘. 억울해도 웃잡긴데 그게 바로 이 사회의 살벌한 현실인데. 그럼 받아들여요. 억울해 죽겠는데 뺏기면 뺏기는가 보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토하고 싸워야죠. 야! 안 그래? 내가 비토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그딴 얘기는 가꿀 힘을 가진 다음에 하던가. 이 학교에서 너의 힘이 뭐겠냐? 어? 280등. 말하면 금방 돌려주잖아. 어? 그러니까 말 좀 잘 해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래. 나 그걸로 대학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웹툰을 그려서 그걸로 공모전을. 그러니까 내가 한국대를. 야! 불공평하잖아. 어? 너만 돌려받는 게 말이 돼? 말이 된다던데. 아까 그랬잖아, 요단간. 현태훈 너 진짜. 아니 같은 반 친구가 곤란에 처했는데 우리 히어로처럼 막 스프링클러를 못 터뜨려줘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히어로는 무슨 유치한 영웅 심리군데. 유치하지, 어? 유치하게 그러니까 쌤한테 말 한 자리 해주면 안 될까? 시끄럽네, 진짜.
기억하냐? 가야 되는데 괜찮냐? 나도 가야 돼. 한국대. 분명히 기억난다니까. 떨려 죽겠지. 그날의 입수. 그만해라. 노노. 공식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 이 꼬르 사고치는 학생. 진짜 아니거든. 그만두지 못해! 무조건적인 옹호, 비호. 그래서 뭐 웃자긴데? 얘 CCTV 위치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어. 드디어 정체성을 드러낸 것 같은데? 범인은 이 학교 안에 있어.